자, 다섯 번째 세트 주요 장면 송병구와 김대엽의 경기입니다. 자, 김대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야, 송병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앞서서 김대엽 선수가 승리를 따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상대가 공격을 올 수밖에 없게끔 상황 자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막아내고 승리를 따내는데 이번 경기 때는 김대엽 선수가 이번 뭐 견제도 그렇고 12시 쪽에 넥서스를 먼저 딱 가져가다 보니까 김대엽이 공격을 갈 수밖에 없게끔 공격을 올 수밖에 없게끔 송경호 선수가 만들어졌다는 게 이번 경기 때 가장 포인트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소급 셔틀에 대한 대처는 김대엽 선수 반응 속도 굉장히 빨랐죠. 그만큼 오늘 감각이 김대엽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그 연속적인 승리가 가능했는데 뭐 아무래도 하이템플러 좀 빠르다는 측면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선택이 가능하죠. 센터를 장악하면서 내가 멀티를 먼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템플러가 내가 좀 더 보유 빨랐으니까 이걸로 좀 재미를 보자. 두 가지 선택 가운데 김대엽 선수는 재미를 보자는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으로 스톰을 보유해서 조합상 하이템플러 보유한 김대엽 선수가 자신이 원했던 만큼 이기는 상황이 나왔어야 했어요. 근데 송병우 선수의 셔틀 리버 컨트롤이 너무 좋았습니다. 스톰을 썼는데 셔틀이 됐든 리버가 됐든 뭔가 하나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저걸 끝까지 다 살렸다라는 게 오늘 송병우 선수의 이 경기의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템플러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엽 선수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대규모 전투였습니다. 양 선수 모두 145, 140 후반대의 인구수를 보유한 채로 펼친 전투거든요. 그렇죠. 첫 스톰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두 번째 스톰이 거의 뭐 불발이라고 볼 만큼 미스샷이 났기 때문에 확실히 그 차이가 송병우 선수가 리버 활약도 있고 라인 자체도 수비적인 포지션 라인을 잘 짰었기 때문에 송병우 선수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투 이제 거의 이 전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송병우 선수의 인구수 114, 상대편의 인구수 이제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90대로 떨어질 정도로 이번 전투 동일한 거의 비슷한 인구수에 부딪힌 그 송병구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상대편을 흔들어놨습니다. 네, 여기서 전투에서 이득도 송병호 선수가 거두고 전투 이득을 거둔과 동시에 12시 쪽에 자원 활성화도 돌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과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면서 9시 현재 6시 말뚝박아 놨고요. 아, 저 두 개의 리버가 저렇게 쌩쌩하게 살아있는 건지 아, 정말 미스텐 리버였죠. 뭐 이렇게 맞는데도 살려요 또. 네. 결국 이 어떤 활약이 그러니까 송병우 선수가 확실히 침착하고 왜 송병우 선수가 택백 리쌍에 들어가 있냐 상대의 도발이 됐든 힘이 됐든 송병우 선수는 가장 안정감이 느껴지는 도수이기 때문이거든요.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어떤 특징이 잘 나타났죠.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항상 그 택백 리쌍급 무슨 종족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택백 리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를 보여준 바로 그런 경기입니다. 송병구 지금 김대엽 선수 여러 숫자나 오늘 경기를 위해 정말 최상급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송병구를 못 넘어졌습니다. 3킬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김대엽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뭐 김대엽 선수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네, 나와서 올킬만 못했을 뿐이지 3승 거둬주면서 흐름 자체를 일단 캐티로 쪽으로 들고 왔었거든요. 남은 것은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 좀 맡겨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야, 송병구 선수 단순히 지냈습니다만 삼성전자 카펜 여러분들의 가슴 속은 이제 불타오릅니다. 아, 송병구가 시작이구나. 경기 와요. 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는 패배하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없는 날에 가장 부담스러운 토스전 송병구가 최근 흔들리고 있는 토스전을 이겨낸 만큼 저는 대단전은 송병구 선수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적이 좋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영호를 불러낼 때까지 이영호의 막판 승부도 한번 기대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등장한 선수 보겠습니다. 이 송병구의 맞서는 케이트로스의 선수를 이제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김성재입니다. 그렇죠. 이영호, 김대엽에 이어서 김성재 선수가 또 활약을 펼쳐졌기 때문에 케이트로스가 강팀, 내부적으로 탄탄한 팀이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송병구를 딱 잡아주고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 케이트로스터 앞서서 앰비션 패배했던 거 깨끗하게 잊고 다시 또 연승을 쌓아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케이트로스터 위너스리그 결승전까지 단 한 개의 스코어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송병구만 들었으니까 김대엽 무너졌습니다만 김성재와 변호사의 가난을 받지 않으면 송병구가 상대편의 대장까지 끌어낼지 보겠습니다. 이카로스입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이카로스입니다. 이카로스. 이제 송병구 선수의 진영 보라색. 자, 8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병구. 자, 이어서 김성대는 바로 이곳입니다. 12시. 자, 최근에 프로리그를 이야기하면서 대저그전 스페셜한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 3명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김대호를 갖고 이제는 송병구거든요. 그렇죠. 송병구 선수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저그전 승리를 많이 거둘 때 모습을 보면은 저그가 막 올인 공격도 하고 막 변칙적인 공격을 했을 때 그걸 다 막아내고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대하고 있는 김성대 선수 같은 경우에 원래 스타일 자체가 운영가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많은 승리를 거둘 때 모습을 보면은 그 승리 중에 대다수가 올인 공격 혹은 뭐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로 승리를 많이 따냈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경기에서는 그 김성대 선수가 예, 좀 송병 선수한테는 공격 올인 공격 혹은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뭔가 운영적으로 좀 승부를 보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절망의 화이트데이 송병구로 있자라는 얘기네요. 네, 네, 송병 선수로 대표되는 유닛들 나와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좀 후반이 강했던 김성대 선수가 계기가 됐죠. 각성하게 된 게 하나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읽히기 때문에. 네. 막히게 되죠. 그런 만큼 김성대 선수가 최근에 보여준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섞어주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아, 야, 아름다운 장면이죠. 아, 싱글 여러분들과 이 커플 여러분들을 위한 좀 화이트데이 행사 내일 분명히 용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싱글 이벤트를 위해서 용산으로 오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정수린 캐스터가 월요일을 하니까요. 아, 네. 많이네. 연인으로 계시니까요. 자, 오늘 참여해 주시 바라고요. 일단 뭐 송병구, 자 김성대가 저를 펼치는 네.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 오셨다가 또 인연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용산 원래 아름다운 분들, 멋진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네, 솔로이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네. 자꾸 그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네. 아, 그 경험치에서 오는 조언인데요. 자, 이제 송병구 선수는 이제 자신의 진영 입구에서 일단 캐논 두 개를 소환했습니다. 아직 뭐, 김성대의 진영을 보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빠른 스폰이 불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송병구 선수의 마인드이고. 네. 네. 예, 이거 봤기 때문에 오버로드로 김성대 선수도 좀 무리할 필요는 없죠, 지금. 그렇죠. 다른 맵보다는 좋죠. 예, 다른 맵보다는 이제 거리가 조금 짧기 때문에 네. 네, 송병구 선수가 캐논 이후에 넥서스를 일단 건설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설이 하나 더 펼칩니다. 무리하지 않고 세 번째 서로 김성대 네. 한시 뭐 어느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뭐 저그가 오해 처리 플레이를 하면서 뭐 히드라 이후에 운영 뭐 이런 것들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맵은 또 뮤탈 맞먹고 또 갈 수도 있어서 네. 네 송병 선수가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프로토스도 일반적인 커세어 다크 커세어 공바로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지만 요즘 거의 자주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맵은 또 커세어 리버도 또 되거든요. 송병호 선수도 커세어 리버를 가장 잘 또 운영하는 토스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둡게 지금 전장의 안개가 들어져 있는 게 11시적을 그만큼 송병호 선수가 잘 파악을 하거든요. 자, 송병호 선수의 두 번째 프로브가 추가적인 해처리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이쪽 저쪽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아래쪽까지 더 파악을 했습니다. 송병호 쉬지 않고 계속해서 김성대의 의지,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 김성대 선수의 진영 내에 남아있는 송병구의 프로브. 야, 처음부터 6저글링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프로브를 살리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프로브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이미 레어 단계로 넘어갑니다. 김성대 한바다운요. 네. 설마 바톤 터치 하나요 여기서? 아 네. 이러면 김성대는 언제나 될 수 있는 네. 상황인데요. 레어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눈으로. 야 그리고 야, 미리 이건, 네. 미네랄을 찍었는데 네, 들어가지 못했네요 송병구 선수. 동료를 희생해서 본인은 살았네요. 자 그러면서 네 굉장히 끝까지 살 것 같습니다 이 프로는요. 네, 그게 우정이죠. 네, 서로 간에 이제 정찰 부분에서 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워낙 커서 리버, 네, 커서 로보 운영도 상당히 잘해주는 송병호 선수이기 때문에 김성대 선수는 네, 송병호 선수의 체제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저그들이 사실 커서 리버 체제에 대응이 썩 매끄럽진 않죠. 그만큼 자주 안 나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자, 일단 뭐 송병 선수의 선택을 봐야 되겠네요. 그런 선택인지
자, 김성대는 자신이 원하는 체제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스파이 올리면서 1시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바닥 게스 얻어내고 있는 송병구. 다음 테크트리가 지금 아두운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면은 커서 리버인데요. 공업도 네. 지금 미리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곧 로버로 올릴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게 바로 형태였으면 이미 아두까지 올랐을 텐데 네. 확실히 송병구 선수가 이것도 장기죠. 네, 남들 잘 안 하는 거 확실히 보여주는 것도 장기고 김성대 선수가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저걸 빨리 파악하게 되면 괜히 예, 투사 게이트 커세어 리버 쓰려고 하는데 뮤타를 고집했다가는 망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위치상 송병 선수가 앞마당 쪽에서 리버가 나왔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지금 김성대 선수의 본진이 있거든요. 그만큼 견제가기가 쉬운 동선이라는 얘기죠. 김성대 선수가 커세어 리버만 파악을 한다면 버로우 업그레이드를 눌려주면서 효율적으로 수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상황을 예, 체제 자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김성대 선수이기 때문에 대체해주기가 예. 좀 어렵습니다. 글러브를 스스로 가두었죠. 예, 커세어 컨트롤을 해주려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커세어 리버가 원래 예전의 정석은 투사 게이트까지 올리면서 예, 올리 커세어 리버였는데 왜까지 개발했는지 아는가? 뭐 예전에 뭐 강민 선수가 또 잘했었고 네. 근데 요즘은 많이 변형이 됐죠. 커세어 리버 출발한다고 해도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지상 유닛까지 조합해주는 응용을 하는 거죠. 네. 아, 스파이 완성된 지 조금 됐는데요. 네. 아 이건 너무 과감했는데요. 오, 커세어 리버의 생명은 커세어입니다. 네. 커세어를 이거 잃게 되면 큰일 나죠. 네, 그 커세어 중에서도 첫 번째 커세어가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자리로 도망 나오지 못하고 아 송병구의 첫 번째 전략이 약간 흔들어졌습니다. 야, 그러면서 뮤털 야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커세어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공업해주고 있고 커세어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만 한 번에 달려들었을 때 떨굴 수도 있거든요. 김성태 선수가 그렇죠. 커세어가 공일업이 되고 커세어가 6기에서 7기 정도까지 모이기 전까지가 송병호 선수 원캐논으로는 약간 불안할 수가 있어요. 뮤탈스카가 캐논에 맞아주면서 스코치가 덮칠 수 있거든요. 앞마당에 없어요 캐논. 자 위쪽에 약간은 비어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김성대 선수가 그쪽을 파고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생기는데 바로 이 지역. 자 김성대 예. 선수가 예, 확실히 그 송병호 선수의 체제 자체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질럿이 뛰쳐나올까봐 동선 자체가 질럿이 나오는 자리 쪽으로 이렇게 갔었잖아요. 네. 네, 이제 로보틱스를 봤기 때문에 김성대 선수도 본진 쪽에 드랍 대비해서 좀 수비를 신경 좀 써줘야 되고요. 네, 송병구 이제 아돈을 소환합니다. 이제 본진 지역 김성대 대비하죠. 네, 로보틱스를 보자마자 눈치를 챈 거고 결국 이렇게 된다면 아예 예, 뮤탈에 뭐 방어까지 해주면서 독하게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김성대 선수도 보고서 바꾼 거예요. 예, 뮤탈로 계속 가다가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히드라를 이제 전환한 거고요. 대신에 이거는 커세어 숫자만 좀 줄여주겠다는 의도인 거죠. 네. 셔틀을 잡아주면 더 좋아요. 커세어 뭐 두기 잡아주는 것보다 셔틀 한번 잡아주게 되면 프로토스가 견제 떠나기가 더 어렵거든요. 커세어 이제 공일업이 됐습니다. 일단 스포까지 준비하고 있는 김성대의 12시 본진 지역인데요. 네, 일단 자 이제 송병호 선수도 나갈 타임이 됐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상황 봐서 좀 나가줘야지 압박해줘야지. 예, 김성대 선수가 지금 굉장히 부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공격 때 커세어 뒤쪽 올라오는데 일단 하나 잡았고요. 예, 일단 이렇게 한 개씩 잡아주는 것은 김성대 선수 너무 좋습니다. 셔틀 단독? 야, 질러 놓고 드롭 빼야죠, 드롭! 뒤쪽에, 아, 리버! 드롭 빼야죠! 아, 위험한 순간 일단은 오버로드로 하나를 잡아줬죠? 야, 일단은 리버 지금 살릴 수가 있고요. 야, 안 빼는데요, 송병구는? 예, 스코어와 선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어떤 빈틈도 예,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송병우네요. 자,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김성대 정말 히드라로 딱 넘어가는 그 모였어요. 잘못 왔죠. 그 타이밍을 너무나도 지금 잘 노렸거든요 송병우 선수가. 네. 자, 김성대 역시 뮤탈리스크로 상대편 본진 견제. 아, 리본 아직까지 안 빼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한번 지급합니다 송병우. 뮤탈이 저 셔틀이라도 좀 잡아야 되는데 소급이 돼가지고 도료 꼬리 잡힙니다. 도료 꼬리. 아, 또 녹나요 여기서. 아 뮤탈 데미지 큰데 이러면 오버로드 사냥 네. 못 맞죠 잘. 결국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나서 질럿 와 다크 견제까지 이거 한 번 더 휘두르면요 이후에 게이트에서 늘어나는 지상 유닛과 조합돼서 나오는 한 방을 김성대가 못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셔틀의 체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원활한 견제는 좀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리버 3개를 놔두고 또 이동합니다. 송병구 네, 견제가는 셔틀을 한번
정도는 잡아줘야지 김성재 선수가 센터 싸움을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슬슬 뒤쪽으로 나갑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김성재 선수가 멀티를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견제받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아, 또 멀티네요. 아, 김성대는 너무 아쉬워요. 아, 이게 예, 김성재 선수 조금 한번 아쉽겠지만 자, 김성재 선수는 여기서 체제 전환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공중 방위럽을 눌러줬다면 뮤탈스크 스콜지를 한번 생산하면서 예, 상대방의 커세를 제압함과 동시에 셔틀을 한번 요격을 시켜주면서 프로토스의 전진을 늦출 필요가 있고. 근데 커세어를 제압하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원적인 압박도 일단 지금 지상 병력의 물량을 김성재 선수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공중 공중 방위로업을 눌러주지 않았다면은 럴커로 체제 전환을 해주면서 한번 스탑 럴커로 예, 프로토스의 한방 병력들을 한번 상대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온리 히드라노는 지금 질러 리버 조합에 대비해서 너무 취약합니다. 질러 리버 하이템플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드래곤만 조합해주면서 예, 드래곤만 일정 숫자로 확보하게 되면 송병선 선수 진출할 거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에 김성재 선수가 막을 수 있느냐가 운명에 달렸습니다. 자, 송병은 이미 덩치를 키울 만큼 키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의 파괴력을 자신의 본진적인 네. 배치 중 리버는 이미 3개, 하이템 플러스 3개. 근데 더블 엑서스만 했을 뿐인데 이 덩어리 병력 자체는 김성재 선수가 레어 단계에서 감당할 4개는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지금 할부 안 되잖아요. 야,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 셔틀 잡았어요. 셔틀을 잡았고, 아, 리버. 네. 자, 이거 김성대가 노리는 만큼은 됐습니다. 그쵸, 리버 탄 셔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잡혔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번 거죠, 나름. 김성대 선수가 유닛을 더 모아야 되거든요, 지금. 자, 말도 안 되는 파괴력보다는 좀 낮게 막았고, 김성대 역시 병력들이 오는데요. 럴커 나왔고요. 여기서 럴커로 벌어하면서 옵저버만 요격을 좀 해준다면 김성재 쪽으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리버 역시 체력 많이 빠졌고요. 네, 투 리버가 지금 조합된 상황에서 선 전투를 해줬어야 되는데 김성재 선수는 약간 위기의 순간에 병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건데. 자, 이 전투 어떨까요? 자, 스톱을 잘 피하면서 김성재 선수는 야금야금 병력을 더 모아야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오버로드 이런 식으로 잡히면 송병우는 전투보다 이 오버로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 셔틀 잡았었던 이득을 여기서 오버로드 잡히게 되면 아, 너무 어렵네요. 병력을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을 그나마 커세어가 끊어줬어요. 아, 봤죠, 송병우 또. 아, 이쪽 쪽 또 위험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프로토스의 한 방이 또 무서워지는데요. 그렇죠. 가서 잘 키지는 소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김성대는. 아, 이 한 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순수 히드라로 예, 한 방에서 둘러칠 정도의 병력도 안 되기 때문에 럴커 숫자가 부족해요. 지금 오버 트러블이 잠깐 있었다면은 지금 럴커로 변태하는데 좀 예, 좀 문제가 생기고요. 저 본진 견제 또다시 이겼습니다. 또다시 안 좋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성대에게 송병우 선수 이러면서 멀티를 해야 됩니다. 예, 덩어리 병력 자체는 크다고 할지라도 보험 정도는 들어놓고 지금 전투를 해줘야죠. 자, 송병우 선수 이미 7시 지역으로 해서 밝혀놨고요. 여기서 뭔가 더 데미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이템플을 태웁니다, 송명구. 네, 본진 쪽에 드랍을 한번 가졌었기 때문에 김성재 선수는 본진 쪽에 병력이 네, 소수라도 있을 테고. 자, 그 부분을 파고들고 스톰을 한번 써주게 되면은 멀티가 늘어날 수가 없는 적 입장에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파고 들었네요! 야! 사이언섬! 아이고. 아, 안 되네요! 네, 이거는 스톰을.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송명구 선수. 그렇죠. 차라리 전투했었어도. 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김성재 선수가 여기에서 송병훈 선수가 멀티 견제가 됐든 병력에서 전투에서 재미를 보든 그게 아니고 김성재 선수가 추가 멀티 가면서 하이브가 되면은 이거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네. 흐름을 정말 송병훈 선수 쪽으로 확 기울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었는데 아, 넥서스 두 개 한꺼번에 건설. 송병훈은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수비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뒤쪽이 약간 빠져나왔습니다. 힐베리 스킬 하지만 양은 많지 않고 뒤쪽이 러커가 되기. 지금 이럴 때 김성재 선수는 좀 기동성을 활용해야죠. 예, 송병훈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은 어쨌든 조합이 강력하긴 하죠. 멀티가 늦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기동성을 활용해서 멀티를 늦춰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멀티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일곱 쪽에 다섯 쪽에 멀티도 그렇고 네. 서로 간에 7시 멀티가 이제 송병훈 선수가 몰래 멀티. 근데 다섯 쪽 김성대의 몰래 멀티는 들켰어요. 언제든지 다크 소수라도 와서 진로 소수라도 와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조급한 쪽은 이제 김성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미 질러서 출발했습니다. 뭐 허세가 보자마자 네. 질러시 도착을 했고 이제 병력들이 부진하게 내려오자 김성대. 지금은 김성대 선수 드랍이라도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드랍 개발이라도.
예, 어차피 센터를 경유해서 가기가 힘들다고 했을 때 드랍이라도 해서 멀티 견제를 해야지. 오히려 이 막는 데만, 그러니까 막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도 견제를 가서 멀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막고만 있으면 이건 손병호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겁니다. 5시도 문제하세요. 화이트 플러 있고. 자, 질럿 견제, 공 2업 질럿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어렸을 때 위쪽으로 빠져나오죠. 김성대 역시 역습괴합니다. 중앙지로 방향 나오네요. 예, 김성대도 좀 추가적으로 프로토스 유닛들 허리 라인을 끊어주기 위해서 라인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손병구 알고 있어요. 김성대 의도를 알고 바로 예, 본대 병력들을 움직이고 있죠. 아, 김성대 선수가 글쎄요. 교전 상황만, 대치 상황만 만들어 놓고 11시, 7시를 다 주면 이거 하이브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려울 텐데요, 김성대 선수. 여기 드론들도 못 채웠기 때문에. 아, 게다가 투리버. 예. 이거 한 방향만 생각했다면 김성대 선수 끌려가면 경기 못 이깁니다. 네, 아, 그 빨리 내려와야 되거든요. 해처리는 버틸 수 있을 만큼 될까요? 일단은 리버 하나 살렸고 두 번째로 또 살립니다. 아, 마지막 한타까지. 자, 그래도 이 셔틀은 살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송명 선수는 멀티 활성화 다 시키고 있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 지금 중요한 게 7시 멀티예요. 7시 멀티를 김성대 선수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5시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더라도 자원적으로 할 만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진짜 어느 정도 일단 뭐 김성대 선수가 파악을 했나요? 아직 네. 7시가 깜깜하네요.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김성대 자신의 5시는 불안하죠. 해처리가 피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드론이 맘 네. 놓고 일합니까? 송명 선수가 아, 이거 김성대 선수를 올가매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데 상대로 하여금 드론을 못 뽑게 하고 계속 시선 분산시키면서 자신의 멀티는 쌩쌩 돌리고 있어요. 이러면 김성대 선수를 끌려만 다니다가 하이브를 가도 대응할 병력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5시 해처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 김성대 선수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이 지역을 꼭 지켜야지. 그래도 모르고 있지만 자원적으로 앞서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질러서 또 보내면 2시 지역. 그리고 이 5시는 끝내 전반적으로 러커까지 날아갔고요. 셔틀만을 잡겠다는 김성대의 움직임. 네, 지금은 아, 셔틀 네. 격피하지 못했습니다. 디팔러가 일단은 뭐 무조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지역은 거의 못 지키고 가.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안 돌아가면 이거는 누가 안 되거든요. 두 시가 돌아가도 이걸 역전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 해처리 파괴. 예, 김성대 선수가 지금 상황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7시 멀티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7시 멀티를 알고 있었다고 했을 때는 5시 멀티를 본대 병력이 송병호수의 본대 병력이 5시를 칠 때 11시라든지 7시 쪽으로 양방 공격을 갈 텐데 모르고 있다 보니까 상황을 낙관한 나머지 나는 아직도 유리해, 수비만 해도 내가 유리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김성대가 네. 지금 가장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송병호 선수의 경기 리드에 김성대 선수가 완전히 좀 끌려다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어떤 판단으로는 조금 약간은 좀 상황을 낙관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거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느껴지게끔 송병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서 네. 아니 뒷발로 나오든가 뭐 드랍이라든가 지금 이거는 김성대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스톰이 지져지는 그 공간에 병력들을 투입시키다기보다는 일단 김성대는 5시로 한번 돌아가는데 본대 병력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 차이나요. 그렇죠. 원래 지금 프로토스가 이제 공사무까지 됐고 적어도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좀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히드라도 공이업 됐는데 어쨌든 공상업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김성대는 시간을 끌어주면서 야, 정말 7시만 알아주면은 김성대가 그래도 활로를 좀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행인 부분은 그래도 김성대 선수가 추가적으로 멀티를 5시가 파괴된 이후에 3시 쪽 아마나까지 대처리를 계속 펼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적으로 프로토스를 상대로 해볼 만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남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송명훈 선수도 예, 지금은 센터를 확실하게 점유하기 위해서라도 리버를 빨리 전투에 쓰고 유닛들을 좀 갉아먹어야 됩니다. 예, 계속 대치상황 만드는 거는 지금 송병호 선수가 멀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성대 선수 멀티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리버도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신도 전투에 참여하기 위한 움직임. 자, 저그를 한번 던져줬고 하나는 잡았습니다만 나머지 병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렇죠. 럴커를 다수로 조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공격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프로토스의 조합 자체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힘 대 힘으로 달려붙기보다는 김성대 선수는 디파일러를 동원해서 11시 쪽 혹은 7시 쪽 뭐 이런 식으로 게릴라를 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병력들 뭉쳐서 안에 쪽 내려가는데 병력의 덩이보다는 이게 질이 굉장하네요. 네. 송병호 김성대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길은 3시 쪽 앞마당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랍으로 멀티 타격
이런 그 멀티플레이가 지금 김성대 선수에게 필요합니다. 네, 센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결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세이시 지역, 세이시 지역까지 진출한 송병호의 병역을 봤는데 네. 약간 양쪽으로 감싸실 준비를 하는데 김성대가요? 지금 에어싸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송병호의 추가 병력이 상당히 늦게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김성대는 빨리 프로토스의 본대 병력들을 괴멸시켜야 돼요. 그리고 송병호 선수 이제는 디파일러 다크성까지 있기 때문에 리버까지도 같이 더 뽑아야 됩니다. 야, 이 약한 다 잡아야 됩니다, 김성대. 자, 그 화이트 블러가 사유스톰을 던지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일단 아 뒤쪽 병력이요. 네. 아, 센터를 만약에 송병구가 뺏기잖아요. 그러면 그 저그의 기동성과 생산력에 프로토스의 멀티를 지켜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역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김성대 역시 해처리가 펼쳐진 곳 일단으로 활발히 활동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이 김성대에게 기회입니다. 이제 드랍이 됐든 예, 멀티 쪽에 대한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예. 아, 프로토스의 그 다수의 악한을 잡아줬기 때문에 김성대 선수가 이거를 7시 모르고도 이길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줬습니다. 왜냐? 멀티에서도 이제는 3시 쪽에 자원 활성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김성대 선수가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7시 쪽을 이제 파악을 했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송명구의 마지막 단계 공격이 아직 드랍인가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드랍이 통해서 멀티 하나라도 날아가잖아요. 5시간, 아, 7시간 됐든 11시간 됐든 하나라도 날아가게 되면 리버도 없고 날아가는 순간 경기는 완전히 이제 김성대 선수 쪽으로 기운다고 봐야죠. 야, 김성대 선수가 확실히 그 센터 쪽에서 처음에 본대 병력이 프로토스 병력들이 센터 우측으로 갔을 때 추가 병력을 딱 끊어주고 에어 싸서 거기서 한번 잡아먹는 그림이 너무나도 전투를 잘해줬어요. 예, 그때 정말 전투를 잘해줬었기 때문에 김성대 선수가 흐름 자체를 김성대 쪽으로 좀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러커도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성대. 네, 예, 송병 선수는 비율이 깨졌다는 게 지금 큰 문제죠. 예, 드래곤과 질러, 템플러, 아콘, 리버 이 종합 선물 세트가 갖춰져야 하이브 단계의 적을 상대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 부분이 깨졌다는 게 지금 큰 아픔이고요. 자, 견제 한 병력들은 큰 데미지를 입히기 좀 어려워 보이고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 또 준비하는데 저글링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자신은 3시 안만한 뿐만이 아니라 5시 쪽 해처리까지 펼쳐주고 있는데 프로토스의 추가 멀티만 견제하게 되면은 이제는 조급한 쪽이 송병구일 수가 있다는 거, 송병구 선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일단 중앙지역 원래 얻고 있었던 것도 플레이가 그날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러커에게 취약적으로 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5시를 가져왔고 와, 이거 3시와 4시가 돌아가게 된 이상 송병 선수가 반땅 싸움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6시에 스타트 지점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센터를 아까처럼 가진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송병 선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역까지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송병구. 자, 반면에 지금 러커 먹은 디파일러 지금 플레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김성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김성 선수 뭐 업그레이드도 잘해주고 있고 플래그가 받쳐주기 때문에 아, 프로토스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나머지 면에서 김성대 일단 쏟아본 병력들은 많이 깎였습니다만 네. 이제 자신의 멀티 데미지는 아직까지 입고 있지 않은 김성대입니다. 뭐 그 송병호 선수 아직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11시 7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의 타격을 받지 않느라 확 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센터를 약간의 대치 상황을 좀 만들어놔야 6시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6시를 가져가야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아쉽게 이동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지역 전투를 보고 결국은 또 빼는 송병호네요. 네. 자, 이동하면 5시, 3시 한번 털기만 시작하면 한 번에 오른쪽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험난해요. 성병 선수에게 지금 가장 포인트는 이 투셔틀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가나요? 어디에 가도 못 가요. 이 셔틀을 그냥 잃어버리면은 이후에 한타도 너무 힘들어지고요. 이거 맞으면 떨어질 텐데요. 아, 일단은 포기 하나 떨궈졌고 성병 선수는 어쨌든 셔틀 리버를 동원해서 추가적인 자, 멀티를 가져가거나 적의 추가 멀티를 지금, 견제하거나 그 두 개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6시를 시도하고 있는 성병 선수의 절실함. 그렇다면 6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전투를 이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이거 못 밀었어요. 이렇게 하면 6시 또 차단당하죠. 아, 했어요. 넥서스는 그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송환하고는 있습니다만 아, 거기까지 병력들이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서 차단당했습니다, 송병구. 그렇죠. 예, 이제는 아, 정말 송병호 선수가 너무 조급해졌어요. 예, 자원이 뭐 동시에 두 군데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닛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예, 원활한 상황이지만 뭐 김성수 선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멀티를 계속 늘려갈 수 있는 상황. 송병호는 지금 당장은 돈이 많지만 이후에는 멀티를 못 가져간 상황. 더그의 업그레이드가 광사모까지 예, 된 거기에다가 상황이에요. 하이템플러 다수가 있어도 플레이그뿐만이 아니라 아코는 다크솜에 무력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조합의 드래곤별 완전히 깨졌고 리본까지 높기 이거는... 때문에 네. 야 이거 김성대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요. 자 김성대가 KT를 결승전 직행으로 만들어놓지 지금 여기 명령까지 밀었는데 아래쪽에 런건 또 올라옵니다. 네, 물량 공세요 물량 공세. 야 이게 김성대 선수가 강해 각성된 모습 아니겠어요. 원래 이런 듯 장기전에도 역량이 뛰어나다가 승부를 던질 줄 아는 네. 선수. 아, 그래도 송경구 아코드로 그걸 또 밀는데요. 네. 그 물량 공세를 뚫어내고 또 한 낫수를 당겨놨어요. 마지막 네.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송경구 먹는 건 있으니까 네. 이거 간 김에 쭉 가야 돼요. 문제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병력으로 멀티를 다 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방어 건물이 없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경원서 승부수를 띄워야죠. 3시 쪽으로 달리면서 3시 앞마당을 먼저 밀고 소수의 병력들을 5시로 보내는 그런 선택을 네. 좀 해준다면 성경구도 대역전 들어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나온 저 병력을 합류시켜야 됩니다. 네, 리버가 합류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싸움에서 성경원서도 승부수 던질 수가 있죠. 자 병력들이 나오는데 일단 아칸의 경기능력으로 상대편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일단 히든 스크린 지명력 디파일러가 필요해요. 지금 디파일러 없나요 김성대? 디파일러 디파일러 높고 롤컷 없기 때문에 이거 디파일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파일러 지금 김성대 디파일러 디파일러 컨슘 컨슘 막무가내 질럭 와 본대까지 자신의 목도리에 역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뭐라 붙여놨다 5시도 돌리고 있는데 김성대 선수가 유닛이 없어요 지금 먹는 건 있습니다만 지금 다 녹아요 김성대 병력이 네, 지금 병력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 해철이 파괴되는 것도 김성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송병구의 한 방이 다른데 견제보다 상대편 본진으로 가겠다는 거죠. 병력 안 오면 네. 김성대 별로 안 와요 병력 지금 딥발러가 맞춰주지 않는 지금 나오는 저글링이들하고 이건 못 막아내거든요. 자 지금 병원에서 짜서 위쪽 올라갑니다. 럭커도 아주 옵점만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보여요. 그렇죠. 럭커 숫자도 부족하고 럭커 라인도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가우 럭커가 도전 힘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송병구 기가 막히네요. 송병구 선수 김성대의 오른쪽 라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물들이 이 하이브가 여기서 파괴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주요 건물들 파괴당하게 되면 김성대는 병력 공백기가 생기고 송병구는 그 시간 동안에 추가 멀티를 가져갈 줄 수가 있잖아요. 스포닝풀 지금 변태하고 있어요 김성대. 네, 결국 7시와 11시의 힘으로 네, 덩어리를 지켜냈다는 게 지금 꽤나 크고 와 뭐 자원만 먹고 있지 김성대 선수 지금 유닛을 더 이상 뽑아내기가 힘든 시점이고요. 저... 아 그래도 송병 선수가 남은 자원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잘해줘야 됩니다. 아 이제 디파일러 없죠? 예, 이 병력으로 모든 해처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예, 아, 이 정도 병력 나오면은 추가 멀티보다도 그냥 병력 다 끌어봐서 3시 쪽으로 그냥 달려가는 네.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밀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디파일러 만두를 이어서 지었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거 송병 선수가 예 자신의 경기로 다시 만드는 상황인데 김성 선수가 네, 딥발로 말도와 이거 주요 건물들 깨진 게 네. 너무 큽니다. 6시는 리버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저글링 리버하고 1대1 해야 돼요. 네, 6시 쪽에 여기 캐논까지 완성되게 되면은 김성대 입장에서 저 이후의 희망 자체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네, 딥발로 역시 기본 유닛들로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토스의 병력이 여기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김성대가 알기 때문에 그 도착을 했습니다. 또 이 리버 두 개 캐논도 소환되고 있고 이제 셔틀도 아직 남아있네요. 네, 한 번 더 견제 언덕에 아이템 플러 야. 아 이쪽 견제 드론 뺏고 아, 많이 흔들어주네요. 아 지나가는 지역에 쌓여있어. 그러면서 송병구의 모든 병력들이 예,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거 진짜 덩어리 병력이 결국 6시도 지금 못 밀어낼 상황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는 와 정말 한시 쪽도 가면서 전체 병력들이 한번 한꺼번에 한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 송병구가 이제는 안정감을 네.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성대가 이 상황 보면 지금 남은 게 없어요. 네, 이 영어를 끝내 송병구 선수가 불러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네요. 아 병력합니다 송병구. 자 이 병력을 김성대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거든요. 보면은 뭐 한 수로 5번으로도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김성대 병력을. 저 야 이게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비만 한다고 하더라도 앞선 그 셔틀에 대한 게릴라를 김성대 선수가 받았기 때문에 안 할래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수비합니까? 네. 정면 푸시 그러면서 셔틀을 통해서 게릴라 시간은 송병구 편이에요. 방사막 공유형 실드 이름입니다. 그리고 송병구의 아커는 10킬 미만은 네. 쳐주지도 않아요. 네, 선수 저글링 히드라 로코로는 대항할 수 없는 지금 송병 선수의 한방 병력이기 때문에
예, 해철이 들려 봐야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유닛이 쌓여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김성대 선수. 아, 김성대도 먹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6시 지역이 금사라기 땅이라서요 지금 김성대 입장에서 이 땅을 가만히 자원채 차는 거 눈 뜨고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후보가 일단 밑쪽으로 올라가는데 6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프로그램 다 잡아줄 뻔했습니다만 일단은 뒤쪽으로 뺐습니다. 그냥 던져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프로브 같은 경우는. 퍼 럭셔리 조합입니다. 프로토스의 예, 실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다는 거 그만큼 성경원과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업적을 잡으면서 시간을 좀 봅니다. 스톱만으로 지금 뚫을 수가 있는 거고 예, 디파일러도 없기 때문에 올라가겠네요 지금 송병 선수. 안쪽에 러커 하나 있는 거 6시가 완벽하게 내주기 전에 지금까지 모아놨던 병력을 김성대가 이제 보냅니다. 이제 중앙으로 이제 이동하거든요. 예, 그래도 뭐 김성대 선수가 유닛을 잘 모아놓긴 했습니다만 디파일러도 없고 결국 6시를 중단으로 했을 때는 다시 제역전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김성대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멀티 자원으로 모는 것을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6시 초 그 얘기는 뭐냐, 성병군은 6시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가고 안마당까지도 또 가져가줄 수 있거든요. 네, 김성대 선수가 공격을 가야 됩니다. 자, 스탑러커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스탑러커를 해서 시간을 많이 빼앗아야 되는데요. 스탑러커인데 그쪽으로 안 가나요? 예, 지상군이 스탑러커인데 그쪽으로 좀 빼앗아 와요. 아, 유인하고 있는데 유인했어 위쪽 엄청 없고 높네요. 아, 러커가 이렇게 높네요. 나름 머리를 썼던 김성대 선수의 전략이긴 했습니다만 이 덩어리 병력을 파괴를 해야 잡아먹어야 6시를 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패를 했네요 지금. 주요 병력 다 날아가고 이 아래쪽은 일 못합니다. 지금 언덕 위에 하이템을 한 기로. 그렇죠. 뭐 남은 자원도 제대로 채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 근데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3, 4억 된 적으라도. 근데 김성대 선수도 이미 지금 11시와 7시가 자원이 바닥에 나면서 송병우 선수도 6시에 대한 마지막 희망인데 결국 6시만 민다면 김성대가 자원의 힘으로 또 잡는 거라서 자원 다 떨어지고 6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지금 이게 다고 유닛이 얼마 있습니까 송병우 선수? 지금 배수해진 뒤쪽으로 완전 갔습니다. 지금 일꾼 그래서 이쪽으로 붙여주는데 6시. 야 이거 그러니까 아직, 송병우의 병력 보니까 송병우 아직 되고 예, 아직 몰라요 김성대 선수도 지금 이런 상황에 만들었던 게 유닛의 한방 덩어리 병력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건데 송병우도 이제 자원의 한방을 받으면서 그 쌓였던 덩어리 병력이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직 김성대 선수에게도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그나마 김성대 선수가 자원을 좀 쥐어짜내면서 네, 센터 싸움을 잘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을 만들었는데 김성대 급해요. 그렇죠. 그 김성대 선수 자원 상황이 그렇게까지 넉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뭔가 센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프로토스의 멀티를 견제한다든지 프로토스의 게이트웨이를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투를 벌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이 6시 쪽 해처리를 완성시키고 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아, 아코는 또 늘어납니다. 하이템플러가 아코를 변하는 또 늘어납니다. 예. 그렇게 많은 병력이 사라졌는데 또 늘어나네 송병구. 워낙 치열하게 지금 장기전을 펼쳐지다 보니까 김성대 선수도 언덕에 있는 하이템플러 한 기를 제거를 해야 자원 채취를 제대로 할 텐데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신경을 좀 못 써주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김성대 선수. 다시 한번 중앙으로 병영과 모읍니다. 네. 김성대 저 덩어리가 또다시 갇혀지게 만들어서는 네, 상황이 어려워져요 김성대 선수. 유닛을 덩어리가 갇혀지지 못하게끔 유닛을 갉아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김성대도. 앞선 만큼 그만큼의 자원 유닛들을 한 번 더 쥐어짜내면서 뭐 스탑럴커라든지 그런 것을 또 한 번 더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김성대 선수고요. 야, 이 지역에 리버까지 동원해서 싸워주게 되면 김성대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일단 김성대 하지만 6시 쪽으로 내려옵니다. 리버는 아직 요동도 없는데 일단 셔틀 잡아준 것을 만족. 럭커비한테 정말 사생결단이네요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자, 올라가는데 뭐가 이제 계속해서 방해가 되죠. 럭커를 버텨야 되니까. 야, 이 경기가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송병 선수는 어쨌든 이 라인을 지키면서 이 6시 쪽 안마당 멀티까지 넥서스를 가져가는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6시예요 6시. 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저 6시 본진에 있는 리버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여기 아까 쪽에 왜냐하면 러커 김성대 선수의 버티기도 좀 장난이 아니고 어쨌든 먹고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하이템플러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네, 질럿 하이템플러 악한 조합이 지금 저그의 저글링 히드라 럴커보다는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성경 선수는 리버와 함께 스톰을 최대한 활용해주면서 수비적인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것이고, 김성대 선수는 6시 쪽에 해철이 피고 그 지역에 성콜로니를 건설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줘야 김성대가 안심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위주로 서서히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리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힘들고, 그리고 셔틀이 이미 떴거든요. 요거를 잠깐 김성대. 자, 이것이 지금 약간 허술하게 보이는 바로 5시와 4시를 견제를 한다면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네. 어디 가도 무서운데요. 야, 반응속도 빠르고 지금 유닛 한 개 한 개가 지금 중요하다 보니까 송병호 선수도 무리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성대 선수의 그 앞으로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뭐 3시 쪽에 일단 견제를 좀 받았었기 때문에 자원이 그래도 남아있는 자원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상황이네요. 6시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인데, 야,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저그토스전에 끝장 경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김성대 하이브 파괴당하고 지금 네오 단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경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한가요? 재건의 신이네요, 김성대. 예. 네. 6시 가져가면 이거 모르거든요, 또. 자, 그래서 근데 그래요. 지금 막 올라왔는 이쪽 지역 왔습니다만. 스톱을 쓰고 셔틀을 살려 돌아온 다음에 다시 아칸으로 합체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김성대 선수가 지금 정말 잘해줘야 되는 부분은 프로토스의 본대 병력과 6시 쪽의 리버 병력이 뭐 나가죠? 합쳐지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한방 병력이 지금 꽤나 강력하거든요, 송병호 선수가. 자, 중앙에서 송병구 아래쪽에 있으면 러커까지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스톰을 일단 제거. 그렇죠. 리버와 함께 싸워주지 못하게 하면은 김성대도 팀싸움을 한번 해볼 만 하거든요. 네, 일단은 러커로 스톰을 좀 낭비하게 잘 만들었고요. 네, 히드라가 맞지 않았다는 게 좀 긍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양 선수 모두가 지금 송병구도 이걸 걷어내야 6시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거고, 네. 김성대 선수는 이걸 갈가먹으면 제차 덩어리 병력 갖추기가 성명보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스톰 맞아가지고 소비하는 건 좋은데 본인의 병력까지 이렇게 소진 나가면 지금 김성대 어렵습니다. 김성대 그렇죠. 스톰 던진다면 다 맞으면 안 돼요. 지금 성명 선수 추가 병력 합류가 바로 돼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오고 있네요. 아웃시장에서 힘에서 이제는 성명 선수가 많이 압도했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상군만으로도 센터에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큽니다. 그렇습니다. 미네랄도 이제 400 미만 떨어지면 카운트다운이거든요. 네. 여기니까 쌩쌩하고 리버는 움직일 생각도 안 해 끝날 때까지. 거기에다가 센터를 밀어놨기 때문에 이제 6시 앞마당도 걷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죠. 결국 야, 6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송병호 선수가 좀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6시 쪽에 있는 병력과 센터에 있는 병력 합쳐서 6시 지역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이런 견제 끝까지 와서 스톰을 해철이 지지네요. 이거는 불 밝혀지는 해철이 불 밝혀줘요. 야. 그 아래쪽 6시 지역도 러커가 다 제거했습니다. 아, 김성대 이제는 더 이상의 뒷심이 안 보이는데요. 지지 지지. 와, 성병구 정말 엄청나게 만드네요. 성병구 엄청난 열전을 저그 토스의 끝장 경기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송병호 이길 정말 엎치락 뒤치락 경기 재밌었습니다. 송병호 선수가 유리할 때 잠깐 방심하면서 센터에 추가 병력이 합류하지 않고 센터에 가만히 있을 때, 김성대가 정말 괴력을 발휘해서 프로토스 한 단계로 괴멸시키고, 또다시 송병호 선수가 미스테리한 힘으로 저 센터 힘 센터를 차지하면서 김성대의 본진까지 한번 제거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정말 경기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몰랐어요. 송병구가 대적을 전할 때 드라마틱한 승부를 펼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송병구는 대장 체질인 것 같아요. 맨 끝에 생각합니다. 결국 삼성전자칸을 위기에서 송병구 선수가 구해내면서 마지막 한 경기만이 남았을 뿐인데, 결국 밑상 대결이 나오지 않... 택리 대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백리 경기 이제 뭐 3대3이 됐기 때문에 그 선수를 안 제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K2로서 한 선수가 남았습니다. 그 선수를 제외하고도 이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준 K2로서, 하지만 이제 최후의 1위를 남았거든요, K2로서. 그렇죠. 앞서서 뭐 최종 경기끼리의 대결을 앞두고 그 앞에서는 뭐 비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대3이니까 마지막 대결 거의 뭐 뻔하겠지만 보셔야죠. 안 나오면 이상한 종류의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뷔 4주를 남겨놓고 지금 마지막 그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자신의 자축할 수 있을지 당연합니다. 이영호입니다. 네, 정말 송병훈 선수와의 대결은 이영호와 송병훈은 언제든지 흥미진진합니다. 뭐 K리그가 됐든 프로리그가 됐든. 하지만 이영호 선수가
K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그 택배 립상의 대결에서 다른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모두 우위에 있거든요. 하지만 송병구 선수의 대결에서는 1대1 박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최고 선수 두 명이 7세트에서 맞붙었습니다. 그 경기의 승자가 오늘의 승자 과연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양 선수의 경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